안녕하세요. 한동안 의사입니다. 오늘은 햇빛 알레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름철이 가까워지면서 피부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렬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피부가 타기도 하지만 잠시 동안만 노출이 돼도 해당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햇빛 알레르기입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태양광선 중에 자외선 AB에 의한 알레르기 발진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자외선에 민감성이 높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유전적인 성향을 띠기도 하죠. 평소에 알레르기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면 햇빛 알레르기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햇빛 알레르기 증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피부의 발진과 가려움증, 피부가 찌르는 듯한 따가운 감각, 뾰루지처럼 작은 돌기, 홍조, 작은 물집들, 맥관 부종, 두드러기 등으로 나타납니다. 증상은 햇빛에 노출이 된후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서만 발생합니다. 간혹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처럼도 나타납니다.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또한 특정 물질과 접촉한 다음에 우연히 햇빛에 노출된 경우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이나 소독약, 벌레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에 의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이들 증상은 햇빛과 무관하게 이러한 제품 접촉 자체가 원인됩니다. 그렇다고 햇볕에 노출이 된 후에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햇빛 알레르기가 아닙니다. 햇빛 알레르기가 구분해야 하는 질환들로 햇빛 화상, 광 알레르기, 광독성이 있습니다. 햇빛 화상은 햇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부의 화상입니다. 햇빛, 특히 뜨거운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었을 때 피부에 염증 반응이 유발되고 붉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햇빛 화상은 주로 자외선 비에 의해서 나타나는 화상입니다. 증상의 정도는 노출된 자외선의 강도가 높고 노출 시간이 오래될수록 심해집니다. 피부가 흰 사람일수록 햇빛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장시간 강렬한 햇빛에 노출이 되면 그 이후로 햇빛에 노출된 피부가 화끈거리면서 가려운 느낌, 열감, 통증이 나타나고 표피가 벗겨집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오한발열, 오심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또한 광 알레르기와 구분해야 합니다. 광 알레르기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거나 피부에 외용제를 바른 후에 햇볕을 쬐인 후에 나타나는 피부염입니다. 피부에 침착된 특정 화학 물질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항온성 물질로 바뀌어서 피부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광 알레르기는 발적, 가려움증, 수포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광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약물로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 설파제, 케토프로펜과 같은 진통제 등 다양한 약물이 원인이 되고 탈취제, 비누, 향수, 선크림 등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약물이나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햇볕에 노출이 없으면 증상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광 알레르기도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 민감도가 높은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생합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햇빛에 노출된 부위만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난다면 광 알레르기는 전신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마치 머리카락 염색약을 사용했는데 전신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광독성도 있습니다. 광독성은 햇빛 화상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 특정 물질이 피부에 감광제 역할에서 피부에 더 많은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 화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광독성은 여드름 치료제나 특정 항생제를 복용 후 햇볕에 노출된 후 하루나 이틀 후에 증상이 발현됩니다. 증상은 햇볕 화상과 비슷하지만 햇볕 화상보다 증상은 더 심합니다. 광 알레르기가 전신 증상을 보인다면 광독성은 햇빛을 쏘인 부분만 증상이 유발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환들을 표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한의학적으로 피부의 열독발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열독발반이란 열독에 의해서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뜨거운 햇볕의 노출은 열독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피부에 열독이 머물러 쌓인 것이죠. 그래서 청열 해독 효과가 있는 황연해독탕, 원청음 등의 처방이 도움이 됩니다. 개별 약물로는 생지황, 속고,
황금, 황연, 황백, 지모, 금은화, 연교 등 성질이 선연하면서 소염 효과가 강한 약재들이 주로 처방됩니다. 한약재를 이용한 스포제나 스프레이 제제도 좋습니다. 특히 피부의 수포성 발진이나 가려움증에 황금을 다려서 피부 외용제로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수포제나 스프레이 제제는 황금 이외에도 황백, 황연, 고삼을 추가해서 만들면 더 효과적입니다. 진물이 나면 유백피나 유금피, 오베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개별 농도는 물 1리터에 각각 10g 정도 넣어서 약 한 불로 30분 정도 다리면 충분합니다. 다린 후에 냉장 보관해 놓고 위에 맑은 액만 사용합니다. 집에서는 녹차 다린 물을 시원하게 해서 스프레이에 넣어서 피부에 뿌려줍니다. 녹차에는 폴리페놀 성분 중 카데킨 등 항알레르기 성분이 풍부해서 소염작용, 항산화 효능이 강하면서도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녹차 스프레이는 마시는 녹차 농도면 충분합니다. 녹차 스프레이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염, 피부암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차를 시원하게 해서 마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시중에 알로에 크림도 도움이 됩니다. 알로에는 성질이 선을해서 열독을 제거하는 진정작용이 강합니다. 집에서 알로에를 키운다면 생 알로에를 얇게 점여서 발진이 있는 피부에 붙여줘도 좋습니다. 햇빛 알레르기나 햇빛 화상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간혹 일부에서 알로에 포함된 쓴맛 성분인 알로인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합니다. 감자나 오이, 수박의 두꺼운 껍질의 흰 부분도 비슷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가벼운 햇빛 알레르기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진정됩니다. 그러나 심한 발진이 생겼고 만성화되는 경우는 한약 치료로 증상을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고 햇빛에 노출이 되더라도 증상의 발현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항히스타민 제제나 스테로이드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햇빛 알레르기가 있다면 외출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긴팔 옷이나 모자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낮에 직접적인 햇볕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활동은 가급적 실내나 그늘진 곳에서 활동합니다. 햇빛 알레르기 환자들은 여름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햇빛 알레르기부터 해방될 수 있고 충분히 여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지긋지긋한 햇빛 알레르기 한방치료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햇빛 알레르기 없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